1차. 아무튼 고생 많았고 뭐 아쉬움도 많고 했는데 우리한테 좋은 선물을 일단 가져왔고 주원이가 그것만 아니었으면 둘 다 원투 했을 것 같은데 뭐 일단 보여준 건 다 보여줬으니까 너네 둘은 그냥 편안하게 원래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돼. 그냥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오케이. 자 우리 자 제일재단 화이팅 합니다. 자 제일재단 화이팅! 화이팅! 야, 이 앞에 오는 게 어찌나 어색한지. 앞에 아무도 없어. 앞에 아무도 없어. 야, 다 나와. 여기가 원래 내 자리인데 감회가 새롭네. 아, 이거 봐. 밑으로 쫙 있는. 이렇게 쫙 날따르라. 이 치열한 예선전을 뚫고 올라온 번호가 바로 2번 김동훈 선수인데요. 굉장히 오랜만에 팬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6년 만에 풀포지션인데 일단 굉장히 빠른 기록으로 냈습니다. 정훈아, 뭐 파이팅. 2, 3번까지만 가면 네 세 거, 네 거야 다. 편안하게 해라. 앞에 몇 대 없네. 걸어와 보니까. 첫 바퀴만 잘 넘겨. 첫 바퀴만 잘 넘기면 네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기회 무조건 오니까 차근차근. 뒤에도 의식해야 된다. 언덕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파이팅. 우리 해내자. 니는 근데 다 보여줬다, 내한테는 이미. 고맙다. 파이팅! 자, 포메이션 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선두대회를 이끄는 거는 김동훈 선수가 이제 이끌게 되는 거고요. 롤링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km 이상으로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이 기아 단수를 굉장히 잘 맞춰서 스타트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2단으로 출발하게 되면은 휠스핀 때문에 차 가지 못해요. 그래서 보통 6000 클래스 같은 경우는 3단에서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앞에 사고 난 거 있으면 저한테 그때 알려주셔야 돼요. 바로 보이면 말씀해 주세요. 자 이제 바로 메인 스트레이트로 지금 들어오는데요. 한 바퀴를 더 돕니다. 아, 이런 경우는 지금 보통 포메이션을 한 랩을 하는 경우가 네. 많은데 지금 노면이 굉장히 차갑다고 지금 느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 타이어가 미끄러서 선수들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주행을 지금 더 주는 거예요. 타이어 온도 때문에 지금은 아마 다시 도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트랙이 위험한 상황이 있다든지 그렇죠. 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죠. 예, 네. 그럴 경우에도 또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꺼진 것 같습니다. 아 이러면 포메이션 랩이 이제 마무리되고 바로 네. 롤링 스타트가 되겠군요. 두 줄로 잘 정렬을 했고요. 이게 마지막 코너입니다. 이걸 돌아 나와서 출발 신호가 꺼져야 출발이고요. 셀프티카가 완전히 빠진 모습이었고 김동훈 선수가 지금 일단은 2위를 한 오일기 선수보다 더 늦게 지금 있거든요. 이거는 오일기 선수가 맞춰야 되거든요. 일부러 지금 김동훈 선수는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악셀 포인트를 뺏기 위함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다. 불이 꺼지는 순간 바로 출발인데 야간에 텐션을 좀 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줄이 끊길 듯 말 듯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원 선수의 출발이 이뤄질지 불이 꺼졌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자, 굉장히 치열하게 굉음을 내면서 출발하는 선수들의 모습인데요.
자, 1번 코너에서 여기가 가장 문제였거든요. 자, 많이 몰리는데요. 하지만은 큰 사고는 없이 빠져나가는 모습이었고요. 네. 1번 코너는 미묘한 접촉이 있었지만 네.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김동훈 선수가 굉장히 노련하게 스타트를 잘 했던 모습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섹터 2가 너무 빠르니까네. 거기 이점에 원하는 그림대로 된 게 네. 지금 95번 김재현 선수가 11번 오일기 선수 붙잡고 있어요. 저러면 이번 김동훈 선수에게 한동안은 자유가 생긴 겁니다. 일단 김동훈 선수가 굉장히 스타트를 영리하게 했어요. 네, 순위가 한번 서주원 선수인데요. 중위권 싸움을 펼치고 있었던 네. 94번 서주원 선수인데 야나기다 마사카 굉장히 노련하게 라인 크로스를 일단 넌 지나가 나는 다음에 또 넘어갈게 브레이킹 포인트 굉장히 깊숙하게 한번 넣어봤던 서주원 선수의 모습입니다. 3위를 달리고 있는 김재현이 오일기 선수를 압박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바깥쪽 좀 밀려나간 차량도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지금? 아 이거 두 대가 다 말렸는데요? 자 김재현 너무 욕심 부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 두 대가 한꺼번에 아 그리고 아, 차가 성장이 아 이런 이거 정현일 선수의 81번도 기말렸습니다. 야 이거는 아 이게 뭔가 같은 팀끼리인데 일단은 여기서 오일기 선수가 약간 스피드가 느려졌거든요. 이 팀의 인코스는 김재현이 밀고 들어오면서 서로 간에 엉킨 상황이 연출되고 말았거든요. 예,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버텼는데 그 다음 턴일 때 지금 차 상태가 정상이 아니죠. 아... 갑자기 틀어졌죠. 지금 네. 이대유지 선수하고 먼저 크래쉬가 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정현일 선수 바깥쪽에 있으면서 밖으로 날아가는 정현일 선수하고 부딪힌 겁니다. 네. 아 결국은 아, 빠져나와 있는데요. 오케이 도 으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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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니스테르 무거크 으시로 골라이스테르카라 이마노우치니 갸프 이마노우치니 현재 후행차량 정회원 정회원 호텔바에 호텔바에 나우토가와 그르마가 토마테르 재정비가 됐거든요. 네. 네, 지금 2그리드와 5그리드 출발한 드라이버가 동시에 이탈을 했기 때문에 또 김재현 선수도 뒤로 약간 쳐졌고요. 일단 김동훈 선수 입장에서는 현재 좋죠. 그렇죠. 네, 다 날아가라. 나는 일단 간다. 뭐 이런 상황인데 왜냐면 김동훈 네. 선수 승리가 정말 고프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는 정현 선수 아 지난해 서주원 선수 오버테이 성공하는 것 같죠? 네 지금 안쪽을 잡았거든요. 이건 크로스하는 그 직전의 순간을 우리가 만나본 네. 셈이 됐네요. 앞쪽에 83번 김중근 선수였거든요. 안돼 야나기다 야나기다 스피니한테 더 있었는데요. 아, 노동기 선수인데요. 13번 네. 노동기 선수 자 지금 위험한 자리에 라이트가 꺼진 상태로 차가 서 있습니다. 네 위험한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네. 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라이트가 꺼져 있거든요. 네. SC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SC 맞아요. SC 됐어 서 김동훈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죠 지금. 그렇습니다. 거리 다 벌려놨는데 지금 다시 좁혀지는 상황이거든요. 손이 좀 불러줘. 손이 불러줘. 손이 천천히. 1위 김동훈, 정회원, 이대유지, 야나기다 마카타카, 김재현, 서주원인데 손이 지금 피테이 됐어. 재현이 없어. 재현이 없어. 오해가. 아, 네가 5위야, 5위. 확인.
전에 헬멧이가 5이고 1m만 합니다. 지금처럼만 걸리면 포지션 맞습니다.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가자. 네. 어이구. 자, 노동기 선수가 다시 움직이네요. 시동을 걸어서 네. 오렌지볼기인데요. 네, 오렌지볼기. 네. 저러면 저 네. 대상이 된 차량은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서 수리를 해야 돼요. 네. 아, 13번이군요. 노동기 선수. 네. 바로 세이프티카를 불러온 그 차. 선두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와, 안 보이는데? 아니야, 세이프티카인데도 앞차가 안 붙어요. 이러면 멀어지잖아요. 아니, 뭐 하자는 거야. 아니야, 얼마 안 떨어졌어. 얼마 안 떨어졌어. 아니, 안 가잖아요.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진짜 앞차에 난리 났어요. 그냥, 아! 아, 이거 아니지. 아. 네, 꺼졌습니다. 아, 이러면은 다시 한번 경기가 재개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영리하게 김동훈 선수가 네. 이 리스타트 네. 때는 김동훈 선수가 원하는 타이밍이 스타트예요. 그렇죠. 네. 1위를 달리는 선수가 속도를 내면 그때부터입니다. 야, 지금 패널가 들어가거든. 이제 스타트야. 거기 거기. 마사시 오시루 다레데스카. 37번 정혜원 정혜원. 얼마나 노련하게 출발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너를 지나오고 있습니다. 달려, 고, 고. 그대로 일단 위로 넘어오는군요. 예, 잘 보시면 1, 2, 3, 4, 5, 6위까지는 나란히 잘 달렸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큰 사고 없이 잘 선수 다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정현은 좀 약간 압박하는 느낌이 좀 나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정현 선수 서주원 선수 94번도 야나기다 선수를 좀 압박하는데요. 자, 인코스 한번 찌르고 들어와보는 서주원 인코스! 94번! 그리고 야나기다 마스터가 8번! 사이드 바이 사이드! 어느 쪽이죠? 자, 인코스는 야나기다 마사타카! 서주원도 페이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순간 페이스에는 항상 좀 만족스러울 네. 만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아, 이게 끝까지 유지되지 못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집중력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는 94번 서주원 선수입니다. 아, 그리고 네. 아싸세 버티 버텼습니다. 94번 하지만 속도 확 줄었죠? 네, 자, 그 사이에 있었는데요. 김중군이 서주원 한 번 더 늘어봅니다. 살짝의 그 미스 때문에 거리 격차가 벌어졌는데요. 김동훈 선수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붙어 있습니다. 네, 정현 계속해서 압박합니다. 거의 한 3초 이상 차이가 났었는데 네. 지금은 37번 정현 선수가 바로 뒤에 테일 램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지금 여유를 약간 두고 지켜보고. 자, 인코스 찔러 보는데요. 서주원 또 다시 라이브. 어마어마하게 나오면서 네, 자신의 차량의 뒷범퍼를 태울 정도로 엄청난 백파이어를 냈는데요. 뒷범퍼가 사라지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백파이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빠르게 저처럼 하면서 이변을 만들지 않는데요. 이
이대윤 바깥쪽. 자, 정혜원 선수 계속 페이스 느려지는데요. 이대윤 바깥쪽. 아, 머리를 반 이상 들이밀었지요. 자, 계속해서 올라가면 다음 코스 인코스는 이대유지가 인코스를 차지할 수 있는데요. 인코스 7번 이대유지. 아, 30번 정혜원. 하편을 너무 많이 밟았어요 정혜원. 자, 다시 한번 인코스는 이대유지. 올라가서 최종 같이 따라갑니다. 저 서주원 선수. 오, 서주원 3위. 94번 서주원 완전히. 자, 대단합니다. 정말 날카로운 주행이었습니다. 정혜원을 순식간에 아래로 4위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잘하면 제일제당 레이싱 두 명 시상대 가나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전체적인 팀의 파워 밸런스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상황이면 두 대가 배틀을 하느라 여기가 생기 저길 진짜 조금만 일찍 문을 닫았어도 갈 곳이 절대 없었어요. 맞아요. 여기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준 지켜보고 있다가 인코스는 이대유지다 따라간다. 네. 아, 이런 판단을 하네요. 네. 진짜 눈꽃만큼만 늦었어도 네. 안 되거든요. 오늘 굉장히 인상 깊은 주행을 보여주고 있는 94번 서주원 선수 이번 랩에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서주원 칼 뺀 거 같죠? 네. 자, 차이가 빨라요. 탈출 스피드 빨라요. 서준 빠릅니다. 탈출 스피드 0.056. 자, 이번에 한번 물어보시면 한데요. 안쪽 파고듭니다. 파고듭니다. 94번 서주원인데요. 자, 하지만 7번의 이대유지가 다시 한번 커버. 자, 이대유지 대단합니다. 아, 이걸 또 허용하지 않는군요. 몇 바퀴 남았어요? 이거만 했네. 80달러. 확인. 지금 서스터링 안 돼요, 일단. 일단은 이대유지 선수가 진짜 정말 대단한 게 네. 블럭킹 라인을 타고 가면서 탈출 라인을 굉장히 또 과감하게 또 좋은 라인을 만들어서 간격을 또 벌려요. 이게 정말 잘하는 라인이에요. 그렇죠. 이게 들어갈 때 네. 다른 라인으로 들어갔다 나올 때는 정상 라인으로 네.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정말 그게. 테크닉이 정말 좋은 거예요. 이거. 말이 쉽지.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분리 법칙을 조금씩 우회해야 네.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다음밖에 돌아오면 라스트랩 나올 거야. 다음에 너무 무리하지 마. 페이스 완전 좋으니까. 레스트랩이고요. 자, 지금 이렇게 치열할 수가 없어요, 경기가. 이거 거의 뭐 데스레이스 수준이에요. 이건 살아남으면은 순위에 올라가는 뭐 이런 상황이라. 근데 이번 여러 가지 상황이 생깁니다. 김동훈 선수 원래 이대유지가 한 5초 차이가 났었는데 네. 지금 2초 차로 줄여지긴 했거든요. 마지막 코너 진입하는 김동훈 선수 이제는 변수가 거의 없죠. 폴투인을 이제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훈 선수 변수 없이 마지막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체커기를 받으면서 폴투인을 만들어내고 김동훈 선수의 2번입니다. 3등이요, 3등. 3등이요, 3등. 오케이.
좋은 형 축하해. 나이트레이스에게 황제에게 축포가 쏘아지고 있습니다. 아 김동원 선수의 그 멋진 주행 폴투윈 일단 뭐 제표도 이제 오랜만입니다만 폴 자체에 대한 갈망도 있었는데 모든 걸 한 번에 오늘 이 네 번째 라운드에 해소를 해줬군요. 서주원 선수는 슈퍼 6000 클래스 첫 포디엄에다가 제일제당 레이싱은 더블 포디엄 피니시. 자 오늘 뭐 경사났는데요. 네 경사났죠. 네. 여기 아 눈물도 보이고 있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다. 아, 이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을까요? 2번이라는 숫자를 달고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을까요? 자, 오늘 폴투민 네 번째 라운드 2019년의 밤의 황제는 바로 이 선수입니다. 김동원 선수입니다. 아, 세레모니 감독님이 다 어, 올라갑니다. 예, 약간 쿨한 게 마시는 김동훈 선수인데요. 와! 고맙다. 고맙다. 오케이, 올라가! 와! 와! 완전,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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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분명히! 굿! 굿! 아, 야 동원이가 심심했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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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서준 서준. 삼촌이 같이 봐. 최고 멋지게. 무슨 트로피를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 이 트로피가 오랜만에 드는데 가장 높은 곳에서 드네요. 네. 인제 나이트레이스의 최종 결과입니다. 이 포디움의 주인공들 김동은, 이대유지, 서주원 선수가 됐습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하고요. 이 결과를 계속 좀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시즌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아, 김동은 선수가 이제 체크기를 향해 딱 들어오는데 아,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쌓였던 눈물이 나더라. 스포츠가 이런 거 같아. 무슨 눈물인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흘러. 예, 좋은 건지 서러운 거, 서러웠던 게 나왔던 건지 고생했던 게 생각나는 건지. 그렇게 우승을 많이 하고 저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고팠던 일이랑 좀 찡하게 몰려오더라. 서준 선수가 저쪽 올라갈 거라고 나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지. 근데 아 저렇게 멋있게 추월하면서 올라오지 몰랐어. 뭐 앞에 뭐 사고도 좀 있었고 운도 있었고 근데 계획대로 다 됐어. 계획대로 거의 다 됐어. 원투까지 하면 너무 욕심이고. 아 이게 나 망해야 돼.